저하고는 현재 한 두 번 정도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한 번쯤은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였고 또 후배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싹시 보이는 배우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 되겠다 싶었던 배우인데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이씨와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럴 것들에 굉장히 설레고 네, 아주 기분이 좋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는 많이 두렵고요. 뭐 이렇게 흔들 사극 본 줄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과 함께 연기하려니까 많이 힘에 딸리고요. 딸릴 것 같고 많이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아까 공통적으로 입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입체적이거든요. 그 입체적인 인물들,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김영민 선배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요.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서 패션왕 때 같이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사실 뭐 드라마의 결과가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세경씨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번에도 세경씨가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같이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세경씨가 이렇게 막 빼고 막 몸살이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애꼬질꼬질하게 그런 분장을 하고 나오고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도 많고 그런데 아주 거침없이 연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여배우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훌륭한 여배우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내내 아주 긴 호흡을 함께하는 내내 제가 이런 세경 씨랑 함께하게 된 것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저도 오빠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이고요. 약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같이 작품을 했을 때는 저도 더 철이 없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더 낯설고 힘들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전우애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일하는 현장에서의 많은 배우분들 모습들이 본받을만 하고 존경에 마땅하지만 되게 인간적으로 오빠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런 모습들 중에 제가 되게 부럽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네, 저도 이번 작품을 다시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네, 패제를 불렀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